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추석이라 가족들 생각 많이 드시죠?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서로 안부조차 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떨어져 있는 가족 때문에 늘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 바로 간병인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돕는 보험으로 대부분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든 요즘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간병인보험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병 파산, 가족이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수술비와 간병비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간병비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이나 건강보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크게 간병인지원일당보험과 간병인사용일당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간병인지원일당보험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48시간 이전 가입했던 보험사로 연락을 하면 간병인을 직접 구해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입한 금액의 입원 일당을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48시간 이전에 입원을 예측하지 못해서 2일차부터 간병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1일차에는 설정한 입원 일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인건비와 관련된 보험이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갱신형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은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간병인을 고용 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입원하는 병원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12만원, 요양병원은 3만원,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시 2만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금액이 총 7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 갱신형, 비갱신형 등 선택이 가능하고요. 대신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과는 반대로 인건비가 상승하여도 내가 가입한 만큼의 정액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사용한 간병인 비용과 차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혹시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입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30, 40대 분들의 경우 급하게 보상받을 일이 비교적 낮으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비갱신형 간병인 사용일당을 추천드리고요. 50, 60대 분들의 경우 10년 갱신형인 간병인 지원일당을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병력기록이 있어서 가입이 힘들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병력 보험도 존재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